어수선하다. 너무 어수선해. 그러니까. 너무 운동도 안 하고 어수선하니까. 야, 그냥 우리 그냥 대결로 하자, 대결로. 대결이요? 대결하자. 아, 생하고 대결 될까, 우리가? 대결을 하면 약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은 몇 개를 했는데 야, 나는 저걸 꼭 못해도 이겨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 대신에 내가 니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게. 어? 상대편을 고를 수 있는. 이긴 팀이 먹고 싶은 거를 진 팀이 사주는 걸로. 근데 이기면 뭐 먹을 거야?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고기 뷔페. 고기 뷔페. 저희 랍스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니, 끝났어. 자, 랍스타 맛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딱딱하게 예쁜 거. 아주. 자, 오케이. 네. 이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랍스타. 감독님이 사주지 못한 랍스타였기 때문에 먹고 싶었습니다. 전인덕이 한번 먹어보자 이거죠. 내가 무한리필 얘기한 이유는 뭔지 알면 내가 지승이 형을 좀 몇 번 봤잖아요. 우리가 이겨도 그 형 쨘다. 아, 진짜 쨘다. 계산 안 하고 이상 다른 트릭을 쓰는 내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무한리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정해놓고 먹으면 이겨도 마음 편하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지. 민진아, 내가 나와봐. 내가 좀 나와봐. 주목해. 어? 여기 좀 약한데? 아니야, 아니야. 자, 화이팅. 오, 자세 좋은데요? 오. 내려놔 버려. 오, 오. 좋아졌다. 야. 뒤로 더 와. 근데 뒤로 좀 더 와야 돼. 그냥 놔, 그냥 놔.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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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어, 랑키 할 만하죠? 대단하죠. 랑키 할 만해요. 아~ 지호가 힘이 세죠? 지호! 어머. 야, 두개인데요? 두개요. 좋습니다. 여자 티의 완패죠. 동원이하고 지호는 사실 트레이너급이라. 랑케도? 네, 왜냐면 지금 지호는 예전에도 한번 몸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일단 덩치가 있어가지고 힘이 좋아요. 신경 있죠. 신경 체력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저 중에 제일 힘 좋은 친구가 사실은 랑케예요. 죄송한데 김조씨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랑케! 우라키다! 어떻게 했지? 내가! 굳이 또 이런 핑계를 대자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조금 많이 먹은 상태였으면 아마 박빙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많이 의기소침하네. 아, 다이어트로 힘이 없구나. 지금 1대1이죠? 야, 그럼 우리 선수 누가 나가? 야, 나와. 자, 버리는 카드! 야, 왔어, 왔어. 버리는 카드인가요? 어, 벌써 뭐 누구랑 붙지? 동호 원장님이랑 하면 되게 웃기겠다. 버리는 카드! 야, 왔어, 왔어. 종목을 얘기해. 분실로 카드 나오는데. 종목. 가슴? 네. 가슴. 아 근데 그냥 가슴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고 하려면 벤치프레스 하면 돼. 이거? 벤치프레스. 그래, 오케이. 지목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 지목 잘하면.